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 저희는 윤성민 선수와 함께 돌아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잘 지냈습니까? 네, 잘 지냈습니다. 예, 네. 아, 활약은 TV에서 잘 보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얼굴 보니까 잘 지낸 것 네. 같은데. 오랜만에 유니폼 입고 마운드에 오르니까 좀 소감이 어땠나요? 네, 아무래도 꽤 오래됐어요. 오래돼서 마운드에 올라가면 좀 기분이 어떨까 막 많이 궁금했거든요. 근데 정말 오랜 시간 지나고 올라갔는데도 뭔가 좀 익숙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마운드가 나한테 낯설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. 예, 참 만감이 교차했을 네. 것 같은데, 예. 아니 공던 최근에 공 던졌어요? 아니요, 공안 던졌어요. 근데 아까 시구할 때 보니까 공 좋던데요. 그래도 선천적으로 좋아서. 예. 아니 본인이 할 때와 후배 선수들 하고 있는 모습을 볼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? 요즘 후배 선수들 쭉 아니 경기하는 이렇게 모습을. 처음 해설을 했는데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. 그래서 아 이런 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선수가 듣기에 아 조금 기분이 나쁘게 들릴까 봐좀 참아야 되고 좀 그때는 좀 나름 절제를 하면서 했었거든요. 지금 리그에서 그러면 앞으로 윤성민 선수 대를 이어서 할 만한 그런 선수가 보여요? 저는 요즘에 이제 그 원태인 선수 예 원태인 선수 체인지업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좀더뭐 체력적인 부분이나 피지컬로 좋아지면 잘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예. 또 안우진 선수도 근데 공이 워낙 좋더라고요. 근데 그렇죠. 예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한데 정말 최고의 투수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예. 타이거즈에 또 지금 이민호 선수도 있고 또 이의리 선수, 친인 선수 있잖아요. 너무 잘 던지더라고요. 아, 예.